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재향군인회와 한국노인회 교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의 대통령 추념사 대독이 이어지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홍 영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되새기면서 대한국민의 의지를 가다듬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캐나다 동부지회는 특히 후손들이 자랑스런 대한의 자손임을 잊지 않도록 민족적 교훈을 일깨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광웅 참전 유공자회 회장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단결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